진짜 너 지면 안 돼. 라는 겁니다. 5승 5패. 네. 굉장히 좋아요. 좋아요. 좋은데 프로토스전이 3패라는 게 많이 아쉽긴 하지만 원인삭 상대로 비공식전 포함 17대 7로 이기고 있습니다. 물론 자유의 날개. 군단의 심장 와서는 단 한 번도 붙은 적이 없지만 예. 원인삭이라는 어떤 걸출한 스타 플레이어를 상대로 17대 7. 예. 와 이거 엄청난 차이거든요. 드디어 올 것이 오고야 마른 상태 이정훈 선수. 자 자신의 행보에 따라서 오늘 팀의 정말 향방이 좌우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건너편에는 해외 그리고 국내 중계진 모두의 전폭적인 투표를 받은 원인삭 선수입니다. 테란전 1승 5패, 프로리그 네. 6승 4패. 지금 프로리그에서 정말 와 잘 나간다 이런 느낌은 아닌데 글로벌 토너먼트에서의 그런 활약이 원인삭 선수의 상승세 곡선을 그릴 수 있게 해줬고요. 예, 그리고 말씀해주신 대로 자유의 날개에서 많은 패배를 좀 했었습니다. 하지만 군단의 심장에서 첫 경기를 하는 겁니다. 이정훈 선수와 또 워낙 테란전을 지금 잘하고 있는 원인삭 선수라서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준비 끝났습니다. 오늘의 두 팀의 첫 번째 경기입니다. 해비테이션 스테이션에서 테란과 프로토스 이정훈 선수와 원인삭 선수가 여러분 앞에서 경기를 펼칩니다. 테란과 프로토스의 경기에서도 일단은 이정훈 선수는 어떻게 원조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사를 갑니다. 네. 강남으로 갑니다. 프로토스전 강남 테란 이정훈표 볼 수 네. 있겠네요. 그렇죠. 네. 그동안은 이제 뭐 저그전 그렇습니다. 네, 말씀하시죠. 정우영 선수와 한번 비교해서 그렇죠. 네, 경기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우영 선수가 프로토스를 상대로 할 때는 진짜 일군까지 다 뽑아가는 그런 올인노시를 준비를 항상 하거든요. 네. 역시나 뭐 이번 그 3라운드에서도 그 세레머니 왕 상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가장 유력한 후보가 또 이제 이영호 선수가 될 것 같긴 한데 네. 뭐 원인삭 선수도 굉장히 몸이 좀 근질근질할 것 같습니다. 그럼요. 언제 네. 세레머니 왕이거든요. 1라운드의 우승자. 네. 근데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역시 뭐 근데 차분한 분위기에 저희가 관전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원인삭 선수는 세레머니 하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어쨌든 그런 것도 원인삭 선수도 앞으로 많은 팬 여러분들에게 거리를 와 빠르네요. 관문. 네. 그렇죠. 강남 테란 해병 빨리 나오고 해병왕의 허리 돌리기가 나오기 아주 좋은 전장이고 최근에 너무나도 많이 나오니까 예측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확인도 안 하고 보지도 예, 않고 10관문을 선택을 했는데 예, 충분히 초기 작용할 수가 있겠죠. 네. 자 10병형. 보지도 않고 예. 예, 말씀을 정리해드리자면 원인삭 선수는 이정훈 선수의 이사 물론 이정훈이라면 네. 이사를 갈 거야라는 예, 판단인 것 같은데 근데 네. 뭐 테란이야 넘어왔기 때문에 정확한 타이밍에 10병형이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본진에서 하는 10병형이랑 그냥 타이밍이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원인삭 선수가 그에 대비해서 관문을 좀 빨리 올리고 있다는 게 분명히 이 전략을 네. 어느 정도는 염두를 해두고 있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병형 두 동 그리고 건설 로봇을 가는 건설 로봇은 가는데요. 자 일단은 그러면서 인공지어서 가고 있고 가스 올라가고 있고 네. 용원석까지 가고 있는 양상이고요. 장기전 가면 네. 이정원 선수도 자신의 현재 기량으로 봤을 때 원인삭 선수로 쉽지 않을 거라는 것을 분명히 알 겁니다. 원인삭 선수가 최근 테란전 공식전이 한 7연승인가 될 거예요. 뭐 그 안에는 조성주, 이영호 뭐 어마어마한 테란들이 다 네. 있었는데 아무도 원인삭을 꺾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초중반에 자신이 잘할 수 있는 유닛과 자신의 어떤 장기로 원인삭과 그렇죠. 승부를 보겠다는 생각인데 들어가서 확인했습니다. 빨라요. 그렇죠. 자 모선액 지키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 세레모니의 희생 피해자들이 됐었는데 자 일단 확인을 했습니다. 네 정철은 아예 나가지 않고 벙커를 모선액을 빨리 뽑아서 뭔가 내려오겠다 계단 쪽에 그리고 추적자를 찍어주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이런 최근에 이런 경기 앞마당을 최대한 늦게 돌려주게 하면서 본인이 좀 부자가 되는 이런 경기도 좀 나오기는 했었거든요. 근데 네. 일단 가서 네. 먼저 확인을 하죠. 이쪽이 앞보다 이쪽이 더 궁금하거든요. 모선액 정찰을 나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병은 다 전진 배치가 되고 있고요. 모선액은 달리고 있죠. 추가적인 해병이 나와서 모선액을 좀 수비를 해줘야 되는데 안 그러면 자원 채취에 좀 영향을 받게 됩니다. 네. 모선액도 공격력이 있어요. 이 네. 콤보가 이후에는 우중한 분이거든요. 컨트롤 해주고 있습니다. 자, 해병들 네. 왔다 갔다 하면서 컨트롤 해주는 양상이고요. 모선액 세력이 좀 빠지고 네. 처치 1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잡지는 못해도 최대한 빨리 뽑아서 자원 채취를 하지 못하게끔 방해를 해주는 신경전. 뭘 때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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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위험했습니다. 잡힐 뻔했어요 모선액이. 네. 그리고 우주관문. 뭔가
예측을 하고 들어가는 공격인 것 같아요. 원희사 선수가 강남테라를 예측을 좀 하고 좀 빨리 모선액을 뽑아서 자원 채취를 못하게끔 해주겠다라는 생각이 있었고 그 연타로 공허포기를 찍어주고 있습니다. 공허도 벙커를 밀어내기에 아주 좋은 유닛이기도 하고요. 예, 저 약간 그 지형을 바탕으로 상대방의 건설 로봇과 뭐 가스통을 때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관문한 3개까지 늘리고 예, 충분히 아마당을 먹을 수도 있는 원희사 선수의 판단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다시 방문합니다. 계속해서 컨트롤 잘해야 돼요. 예. 예. HP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제가 생각한 플레이는 모선액으로 건설 로봇을 많이 때려놨잖아요. 예. 예언자가 가서 한 대씩만 때리면 뭐 녹일 수도 있는데 리페어를 그래도 좀 많이 해놨네요. 예언자를 뽑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봤지만 그래도 공허 포격기가 앞쪽으로 오지 않고 위에서. 남의 집으로 넘나듭니다. 아, 이거 우주공간 못 지어요. 취소해야 됩니다. 네, 건물이 그러니까 워낙 땅덩이가 작아서 네. 바깥으로 건물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거를 사거리를 이용해서 공허가 때리겠다는 전략이고요. 짧죠? 예, 소총 가지고는 안 됩니다. 관문을 안 돌린다면 공허는 계속해서 찍힙니다. 네. 공허가 쌓이면 쌓일수록 테라는 상대하기 상당히 힘들어져요. 뭔가 플레이의 그 방향이 정확해요. 뭔가 이거 딱 뽑아서 이렇게 한번 해볼까 네. 저게 이게 아니라 이 유닛 뽑아서 이렇게 가고 저 유닛 뽑아서 이렇게 가고 지금까지는 그런 네. 경기를 원희석 선수가 하고 있습니다. 원희석 선수의 놀리는 듯한 사거리를 이용한 오 갑니다. 추적자 맞아주면서 수정탑 꽃게 오 근데 모선이 잡았어요. 모선 터졌고 자, 사거리를 계속 이용하고 있는 원희석 선수. 네, 딱 거미질에도 있겠다 수비하겠다는 생각인데 전진 수정탑의 의도를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자. 아, 사거리가 그러니까요. 일긴 걸 가지고 조심해야죠. 땅거미질이 일단 매설됩니다. 네, 근데 공허 1호도 원희사 선수가 뒤가 없을 수 있습니다. 테란의 병력은 쌓이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공성전차를 생산해주고 있는 이정훈 선수 그리고 네. 바이오킹까지 한 타이밍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이정훈 네. 선수는 네, 충분히 테란의 한 방이 더욱더 강력하게 와닿을 수가 있는 것이 모선액도 잡혔고 땅거미질의 위치 때문에 공허 포격기가 조금은 소극적으로 변했어요. 네. 바이킹의 긴 사거리로 공허를 한 대씩 치고 빠지는 그런 식의 컨트롤 나올 수 있겠고요. 네. 자, 탱크를 예. 잡아야 되거든요. 공성전차를 만일 해병이 나뉘어져 있을 때 예. 잡히면 난리 나는 거고요. 오, 이거 공성전차 공성전차 어버를 해야 되는데 그럼 공허로 공허 잡아야죠. 해병으로 네, 이러면 추적자가 컨트롤을 할 수가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사거리 싸움인데 해병의 머릿수로 밀어버려야 됩니다. 자, 일단 공포패키가 큰데 추적자가 너무나 많이 왔어요. 자, 그렇죠. 건설업이 동원되는 상황입니다. 그 아직 공허포격기 살아있고 추적자가 많습니다. 네, 시약 보여주면서 공허포격기로 해병을 한 개씩 한 개씩 줄여주고 있습니다. 네. 공성전차 나오기 직전인데요. 자, 위 하나. 근데 이제 전차 한 기가 나와도 굉장히 힘든 상황이 된 게 해병이 좀 많이 줄었어요. 추적자! 땅거미질에! 땅거미질! 아, 매설되지 못했어요. 네. 이러면 타이밍이 없어질 것 같거든요. 테란이 나올 수 있는 타이밍이 원래 병력을 많이 찍어서 이거 다 같이 가가지고 한 방에 딱 공격을 가는 그런 거 준비했을 것 같은데 예, 뭔가 또 공격을 하는데요. 아, 괴롭습니다. 네, 바이킹으로 공허를 빨리 걷어내야 자원 채취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정훈 선수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괴롭힘을 받고 있는 이정훈 선수입니다. 공성전차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그것도 굉장히 좀 위태로워 보입니다. 네, 공성 모드 이게 막는 상황이 나오는 게 아니라 예. 수월하게 막고 나서 한 방을 열어야 되는 그런 테란이거든요. 그렇죠. 이건 막는 게 아니라 맞는 겁니다. 예. 두들겨 맞는. 그래도 어디까지나 한 방은 있습니다. 테란에게 원희사 선수가 앞마당이 있는 상황에서 이런 식의 공격이 나왔다면 원희사가 이겼겠죠. 그렇죠. 하지만 양 선수 모두 본진 플레이이기 때문에 네. 오히려 조급한 건 원희사가 될 수 있어요. 자, 바이킹으로 일단은 공업회기 녹이지 못했고요. 계속되는 아, 비싼 유닛만 다 잡아줬습니다. 네. 그리고 예언자 오, 예언자 원본 나타나는 예언자. 네, 네. 저 실수였고요. 아, 그래도 추적자가 상당히 많아서 아. 네. 컨트롤로 승부를 보고 있습니다. 정말 가벼운 몸놀이를 보여주는 원희 선수 위로 올라오나요? 네. 아~ 예언자 있거든요. 위에 예언자도 하나 있거든요. 첫 번째 경기 원희삭 선수와 이정훈 선수의 경기는 이렇게 네. 점으로 가는 듯합니다. 네. 정확한 예측, 뭐 정확한 이런 판단. 네. 유닛 하나하나를 확실하게 지금 쓰고 있는 원희삭 선수입니다. 나는 이정훈을 알고 있어. 네. 라는 시간이, 얘기입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죠. 과거에 이정훈 선수가 전성기였을 때는 원희삭 선수도 물론 잘했지만 이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네. 건설 로봇으로는 전투 로봇을 전투 병력을 상대하기가 어렵죠. 아무리 우리에서 지원한다가 하더라도 말이죠. 해병 둘. 네. 확실한 팔법이 있었던 것 같아요. 원희사 선수가. 아, 전차는 무조건 지켜야 됩니다. 근데 건설 로봇을 내어줘도 기능 없거든요. 아케이드라도 해야죠. 네. 아~ 상황이 정리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요. 네. 아무리 아깝습니다. 아케이드를 한다 할지라도 아, 아쉬워하고 있는 이정훈 선수 지금 약간 미간을 찌푸리면서 아라는 외마디 아~ 네, 탄식을 내뱉었던 이정훈. 아, 이거는 더 이상 네, 불경 지지 원희사 선수의 승리입니다.
네. 아, 강남 테란. 예전에 네. 네. 당한 게 많거든요. 네. 그렇죠. 강남 테란 세레머니를 아주 간략하게 보여줬던 네, 바로 원희상 선수입니다. 강남 테란을 잡는 이 전략을 확실히 좀 들고 나온 것 같아요. 원희상 선수만의 네. 이런 유닛이 하나하나 나갔을 때 방향을 제대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여기 가고 이건 저기 가고 딱딱 얻을 수 있는 이득을 다 거두면서 네. 오히려 이정훈 선수가 수비를 한번 하고 나가야 되는 그런 타이밍을 만들었어야 되는데 네. 한번 나가보지 못하고 경기가 끝나버렸죠. 네. 자, 역시 그 원희상 선수의 어떤 그 재치 이런 것은 이정훈 선수가 좀 한 단계 더 멀리 내다봐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을 생각을 뒤집어엎었던 원희상 선수의 움직임이었습니다. 네, 그만큼 우주관문이 빨라서 네, 이정훈 선수가 공업 포격기가 이 정도로 빨리 올 줄은 예상을 못했던 것 같네요. 네, 네. 거기서 조금씩 휘둘렸기 때문에 네, 원희상 선수의 어떤 추적자 컨트롤이 상당히 정교했고요. 그렇죠. 앞마당을 네. 먹을 생각조차는 아예 안 했어요. 그냥 가보질 않았습니다.